자, 이번에는 제가 29일 날이 급하게 계상을 올려놨던 것을 네이버가 어떻게 벌들이 착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매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날 했으니까 29, 30, 31, 1, 2, 오늘 4일째죠? 그러면 일단은 2로 계상에는 거의 올라탔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밑에는 전혀 건들지가 않고 제가 그대로 위에 공소비와 먹이장만 장을 세워넣기 때문에 밑에는 어느 정도 분봉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 그때 사양기에 사양을 조금 했고 한 두 홉 정도를 아직 뭐 산란까지는 안 나갔을 거예요. 산란까지는 안 나갔을 거고 지금 뭐 개성에서 지금 벌들이 열심히 바분떡을 빨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왕이 올라탔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뭐 다리장으로 제가 공소비 소초에 작년에 짓다 말았는 걸 넣어놨었고 한번 둘, 넷, 여섯 장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개상에. 자, 여기는 먹이장 같은데 예, 먹이가 가득합니다. 여기 지금 왕대를 살짝 두 개를 지금 만들고 있네요. 반대편도 전체가 먹이고 다섯 번째는 와 산란을 다 찍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산란이 오늘인가 찍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요렇게 지금 산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란이 아주 조밀스럽게 잘 이루어졌고 반대편에도 산란이 참 잘 갔습니다. 오늘 4일째인데 왕이 계상에 올라와서 산란을 찍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산란이 아닙니다. 먹이만 뿌리 들어오니까 물만 반짝반짝 채워놨고 반대편에는 산란을 조금씩 찍기 시작하고요. 숯벌이 몇 마리 못 보입니다. 벌써 여기는 청소를 일단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여기도 2-3일 내에 산란을 찍을 것 같고 여기는 아직 산란이 안 갔습니다. 여기도 산란이 안 갔고요. 올해는 지구가 몸기온이 따뜻해서 그런지 벌들이 참 쉽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워낙 초창기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키울 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여기도 전체가 먹입니다. 먹이가 많아요. 여기도 먹이로 가득가득
지금 보면은 4번 장이 지금 한란이 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타 말한 소비장 빼버리고 여기가 좀 있는 먹잇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밑벽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지난 29일 날 예상을 쳤던 예상통을 한번 내금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4일째인데 네 번째 장에 산란이 찍어져 있고 나머지 장은 아직까지 산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상적인 여왕이 예상에 올라와서 산란을 시작한 것 같고 다음 한 3-4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내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